안녕하세요. 오늘의 채용정보입니다.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들 위해서 다양하게 채용정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요, 꼭 서둘러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월 4일 금요일, 바로 오늘 마감되는 기업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되는 첫 번째 기업은요, 화학제품 관련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바로 대하의 소식입니다. 대하에서는요, 사무보조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 무관하게 채용 진행되고 있고요. 하지만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하신 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감될 두 번째 기업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한맥기술의 소식입니다. 한맥기술에서는요, 안전진단 부문에서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신입과 경력사원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으셔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경력 있으시다면 1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토목 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분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되는 기업으로 대하와 또 한맥기술 두 개 기업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안으로 서둘러서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채용정보, 오늘은요, 해외 채용정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월데코에서는요, 총무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5년에서 7년 이하의 경력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영어에 능통하신 분으로 지원받고 있네요. 근무지는 캄보디아이며 모집 마감일은 4월 1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월데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법률 관련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역시 경력은 무관하네요. 하지만 캄보디아어와 또 영어에 능통하신 분으로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이에 해당하신 분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지는 역시 동일합니다. 캄보디아이며 모집 마감일 4월 10일 목요일까지네요. 이어서 리 앤드 자이언트 푸드 시스템에서는요. 식품 영업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에서 5년 이하의 경력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또 영어 잘하시는 분으로 지원받고 있네요. 근무지는 미국이며 모집 마감일은 4월 13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알라인에서는요, 자재관리 사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열린 채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에 능통하신 분 우대하고 있네요. 근무지는 아랍에미리트이며 모집 마감일은 4월 1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스타 에이스 인터내셔널에서는요, 일반 영업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능하셔야 지원이 가능하네요. 근무지는 중국이며 모집 마감일은 4월 2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현대건설에서는요, 전기 제어장치 설치 및 정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3년에서 20년 이하의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어에 능통하신 분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근무지는 우루과이이며 모집 마감일은 4월 30일 이번 달 말까지 수요일까지입니다. 이어서 동진전자 폴란드에서는요, 총무 및 인사관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7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신 분으로 지원받고 있네요. 근무지는 폴란드이며 모집 마감일은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동진 정밀 슬로바키아에서는요, 총무 및 인사관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관련 경력 7년 이상의 경력자로 모집하고 있고요. 영어 잘하시는 분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슬로바키아이며 모집 마감일은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지역별로 꽃놀이가 한창인데요. 자, 이번 주말은 다시 오지 않을 2014년의 봄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채용정보의 진안이었습니다.